어떡하지? 깡! 깡깡깡깡깡깡깡깡깡! 예! 존버는 승리한다! 안녕하세요. 썰푼 남자 스토리텔러입니다. 오늘 열어볼 연구소, 비담 5성 연구소고요. 이렇게 신나게 빠기고 있는 빛 재고랜턴, 흔히 우리가 빛 호박이라고 부르는 재고랜턴 연구소를 열게 됐습니다. 혼자서 졸라 신났죠? 빛 재고랜턴은 일단 지원가다 보니까 뭐 회복, 해제, 강화효과 이런 거에 특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평타, 공격력의 200%의 피해를 주는 그냥 일반적인 평타고요. 1스킬, 원령 출몰, 호박을 날려 3번 공격을 하는데 타격마다 일정 확률로 반각을 준다고 해요. 2스킬, 골탕 먹이기, 호박을 날려 역시 똑같이 3번 공격을 하는데 타격마다 일정 확률로 1개 강탈하고 강탈에 성공하면은 강화 불가를 건다고 합니다. 강탈 같은 경우에는 67%의 확률, 물 뱀파이어 헌터 2스킬과 똑같은 확률이죠. 67% 높은 편은 아닌 것 같은데, 다만 강탈을 했을 때 강화 불가는 확정으로 들어간다. 이거는 좀 좋아 보여요. 그리고 자신의 강화 효과 개수 비례해서 26.4%의 피해를 가지고 있는데, 약화 효과 개수 49.8, 강화 효과 개수 26.4. 그리고 보통 비담 5성이라고 하면은 좀 유니크한 패시브를 가지고 있는데, 오랜 기다림, 지가 군중제어 효과에 적중하면은 범인의 아군의 군중제어 효과를 해제하고 공증을 부여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공격형 서포터 느낌이 물씬 나죠. 궁극기 같은 경우에는 약화 효과를 모두 해제하고 공증을 10단계를 주고 그 다음에 뭐 랜덤으로 준다고 해요. 체력의 70% 쉴드 졸라 많은 거고, 공속 증가랑 체력 증가는 좀 꽝인 것 같고, 일단 이번에는 이 아이를 한번 최대한 쓰면서 경례나를 돌려봅시다. 지금 제 아레나 랭킹은 13등이고 경례나 기준으로 바로 잡히네. 보통 이러면은 풍물 많이 뽑던데. 오, 아, 내가 어떻게 키워놨는데 써먹을 기회를 안 주네. 너무하네. 얘를 단일 딜러로 써야 되나? 아, 얘 포지션 좀 애매한데? 서브 딜러긴 한데 상대방 뇌정지 왔을 거야. 뭐지? 이 호박은 뭐지? 이 호박은 뭐지? 하면서 미지의 공포를 보여주마. 네, 풍어공 끄던 거 그대로 줬어요. 새로 세팅하려니까 답이 없어가지고. 공증받은 호박이 얼마나 열리... 잠깐만, CC받으면 오컬트가 먼저 푸나 설마? 공증받아야 되는데? 사용할 수 없습니다. 호박아? 키나! 호호호! 한 번 더! 키나를 해놔! 호호호! 나가. 안 나갔어? 어허, 호박! 공증! 마지막은 호박!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무로컬트랑 호박이랑 같이 쓰니까, 근데 두 개 같이 뽑는 건 시너지가 좀 안 좋은 것 같긴 하다. 어차피 패시브로 또 풀어버리니까. 아, 왜 잘하는 사람이 여기서 나와. 일단 무지성 블라클 해줘! 블라클 해줘! 어? 강불 취약하죠 일단? 좋아, 호박 각이 나온다! 보이십니까? 호박의 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뱀파이어 헌터 그래도 아플텐데? 스펙 새로 맞춰가지고. 예, 벤 얼마나 유지력이 좋으실지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클리프한테 도발 걸고 클리프를 돌려야 돼. 저번 딱 봐도 딜클리프일 것 같은데? 때리지마! 아니? 때리지마! 때리지마! 우리 팀 때리지마! 오케이, 도발 걸었다. 호박! 와, 씨, 풀피 한 번에. 한 방에 풀피가 되네? 아, 내 저럴 줄 알았다. 안 돼! 아니, 무적의 영웅은 내가 이길 수가 없지, 애초에 스펙으로. 아까 무로컬트 먼저 자르랑 말랑 했었는데.
잘랐으면 뭔가 달라졌을까? 강불이 패시브로 생기는 강화 효과를 막아주면 좋은데 그걸 못 막으니까 좀 아쉽긴 해. 네? 범위 회복 불가. 이거 짜증난다. 22만 클리프라고? 세상에. 회복 불가가 짜증나는데 지금은? 내가 오라클 뽑았으면 얘기가 달랐겠는데. 회복 불가를 배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호호. 하지만 나에게 강불이 있다는 거를 블라클로 어떻게든 하겠다. 사거리가 부족합니다. 사용할 수 없습니다. 소환사의 만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아, 마무리가 안 나온다, 근데. 내 빗재고 그래도 나름대로 딜 세팅인데? 아, 딜탱 세팅인데? 해부를 걸어야 되는데, 아. 뺏어와. 빠바바바밤! 나이스! 유지력으로 나 안 쪄. 강불. 아, 회불, 회불. 회불을 걸어야 되는데.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방깍. 나이스. 삼지원과 클리프는 유효한가? 삼지원과 클리프는 아직 유효픽인 것 같은데? 오호. 잠깐, 이거 얘가 거냐? 소환사한테지? 일단 뺏을 수 있어, 오케이? 아, 걔 억까 오그지네, 진짜. 클리프한테 가는 버프 다 뺏어. 아, 내 연구소. 아, 너무하네. 왜 얘를 배나냐? 아, 뭔데. 왜 호박을 배네? 아니, 정상적인 플레이가 아니잖아, 이건. 너무하네. 한 대만 더! 아! 버티기! 팍팍팍! 나이스! 누구한테 호의를 걸 거지, 친구? 또 키나? 이번에는 안 낚인다. 이번에는 암라인 싸움 간다. 내가 암키나만 보면 눈이 돌아가는 나쁜 버릇이 있어. 키나가 물키메라 많이 쓰네, 생각보다. 당신의 막픽은?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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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 뱀파이어 헌터? 어허. 광역이잖아, 이거. 에이씨! 다 패시브잖아, 씨. 패시브잖아. 블라클, 아. 다 패시브가 있어가지고, 밴을 안 할 수가 없었다, 이거. 3만화 호박아. 오케이, 컷. 그리고 뺏어. 아니 왜? 소환사의 만화가 부족합니다. 사용할 수 없습니다. 침착하고 앞라인 싸움 해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컷. 두루명 하나 남았죠? 두발 걸고 빼와. 더 이상 키나에 휘둘리지 않겠다. 너 혼자 남았지? 일로와. 오르비아를 만나면은 대부분이 풍 오르비아를 선택해. 그럼 그렇지. 어호, 물키 하이. 바이. 아니, 못쓰게 선생님. 근데 도발로가 없으심. 너 빈몸에 있니? 와, 너무하네. 에라 모르겠다. 도발론 냅둡시다. 어차피 바로 풀 거예요. 호박이 배만 안 당한다면. 보통 오라클을 배나겠지? 오우, 야, 너 오랜만이다. 야. 저거 처음에 불사막 카운터로 사람들이 키우다가 버렸죠? 설마 제고랜턴을 배나겠어? 그렇지. 이러면 뒤가 없다.
일단 딜러가 오르비아니까 와! 와 이거 못 잘랐다고? 오르비아? 와이 뭐 뱀뱀뱀! 뱀뱀뱀! 흡혈로 버텨! 흡혈! 아! 아... 아니 근데 딜이 아예 안 박히는데? 나 물뱀바이오 헌터에다가 빛뱀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불속성이면은 이번엔 가능성이 있다. 라크리 가져와. 아... 근데 불 뱀파이어 헌터 있었으면 뽑았을 텐데 불뱀원을 아직 안 키워가지고. 아, 자 일단 강화효과는 다 벗길 수 있어. 어? 아 예배네. 누워 누워 나도 누워. 하루피를 먼저 잘라고. 하루필 내가 묶어놔야 돼 일단. 오케이 묶고 있어. 뺏어! 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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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살려! 살려! 아! 어떡하지? 면역에다가 불속성 불속성 물속성 바꾸고 이거 불속성으로 바꾼 다음에 회부를 넣자. 차라리 안되겠다. 공감! 와! 와! 궁 썼는데! 궁 썼는데! 회불! 아니! 회불! 오케이! 됐어 됐어 됐어. 궁극기만 쓰면 되는데 이제? 야 내가 지금 이거 회불 막으려고 얼마나 개똥꼬쇼를 하고 있는거냐 이거? 사용할 수 없습니다. 쉴드 끝날 때 기다려. 끝났다! 빵!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지금 내 회복이 중요한게 아니야. 이걸 잘라야 돼. 나 회복 안해도 돼. 반깍! 아니 떨어뜨려도 면역이 붙어. 깡! 깡깡깡깡깡깡깡깡깡깡깡! 예! 존버는 승리한다. 이 사람도 존나 질렸겠다 진짜. 와.